자, 오늘의 퀘스트 1번. 동명사와 명사의 구별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이게 강의 경험상 학생들하고 좀 보면은 동명사랑 명사랑 이걸 구별하는 기출이 나왔다는 사실을 애들이 잘 몰라. 내가 지금 준비한 게 있으니까 좀 볼까? 자. 이거 선생님 어버킹 교재 50페이지에 있는 103, 104, 105, 106 문제인데 이거 오늘 해야 되는 40회 모의고사에서 설명할 게 있어서 내가 좀 가지고 왔어. 이거 내가 설명할 테니까 잘 봐봐. 자, 근데 우선 보기 전에 동명사는 명사적 성격과 동사적 성격이 동시에 존재해서 그걸 동명사라고 하거든. 그냥 명사는 이건 그냥 명사야. 근데 정말 우리나라 기출에서 명사랑 동명사와 구별하는 기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거 물어보면 애들이 잘못 맞춰. 한번 볼까 여기에서? 여기서 앞에 있는 이걸 인을 전치사라고 하잖아.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 앞에 있는 게 전치사거든? 근데 얘는 명사잖아. 그리고 얘는 동명사잖아. 그러니까 동명사는 동사적 성격과 명사적 성격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 얘는 명사고. 그러니까 얘나 얘나 다 명사가 있으니까 전치사 뒤에서 쓸 수가 있어. 그런데 뒤에 보면은 새로운 행동과 밸류를 커뮤니케이팅하다 해서 뒤에 있는 목적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어를 갖고 있으려면 얘가 동사적 성격이 있어야 뒤에 있는 목적어를 갖고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즉 전치사 뒤니까 명사적 성격도 필요한데 뒤에 있는 목적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사적 성격도 필요해.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명사를 써야 되겠어? 동사적 성격과 명사적 성격이 다 있는 동명사가 필요하겠어. 동명사가 필요한 거지. 우리나라 기출 문제 이거 너무 쉬우니까 104번 쌩 까고 105번도 한번 볼까? 105번 이제 눈에 금방 들어올 거야. 여기에 전치사 보이지? 그 전치사가 있으니까 이제 뒤에 명사가 쓰여야 되는데 얘는 명사고 얘는 동명사란 말이야. 그런데 뒤에 second wind를 creating 하다 해서 second wind라는 목적어를 가졌으니까 얘가 동사적 성격도 필요해. 그러니까 전치사 뒤니까 명사적 성격과 뒤에 있는 목적어를 가졌으니까 동사적 성격, 즉 동사적 성격과 명사적 성격이 다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명사야, 동명사야? 동명사지. 밑에 있는 것도 이제 보자마자 답이 나올 거야. 앞에 전치사가 나왔고, 뒤에 제안하다인데, tidal flow가 나와라는 목적어가 나왔잖아. 그 앞에 있는 건 뭐여야 돼? 동명사여야지 되는 거지.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 봐. 이렇게 우리나라 기출에서는 분명히 명사와 동명사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학생들하고 선생님 강의 경험상 보면은 동명사와 이 분사를 구별하는 것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 분사도 ing가 있고 동명사도 ing니까 똑같이 ing인데 이게 동명사냐 분사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출에서는 지금 이 캐스트를 본 애들이 진짜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거하고 이게 공존한다는 사실이야. 학습이 이거하고 이게 둘다돼 있어야지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이제 문제를 봐봐. 자, 문제를 보면은. 자, 문제 봐봐. 머릿속에 세팅이 그렇게 돼 있어야 돼. 아, 이게 동명사라는 게 동명사 명사의 구별이냐, 동명사 분사의 구별이냐라는 걸 학습을 해왔고, 그게 구별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는 선지 4번 같은 경우에서 4번 앞에 전치사 위시 있잖아, 위시. 그지? 그러니까 전치사 있으니까 뒤에 명사 써야 돼. 그러니까, 이거 명사 괜찮은 것 같아. 컨스트럭션 명사 맞잖아. 근데 저게 틀렸다고. 왜냐면, 컨스트럭트 뒤에 뭘 컨스트럭팅 하는지, the first grid system 이라는 걸 컨스트럭트해서 이게 목적어를 갖고 있으니까 얘가 동사적 성격도 있어야 뒤에 목적어를 갖는 거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그게 명사여야 돼, 동명사여야 돼. 동명사여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 캐스트에서, 자,
동명사하고 명사의 구별도 있어. 형용사, 여기서 동명사하고 분사만 구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조금 근데 얘기를 해주면, 동명사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동사적 성격과 명사적 성격이 있는데, 분사는 그냥 형용사하고 똑같은 거야. 형용사가 뭐야? 명사를 수식하는 거지, 명사를 수식. 얘는 지가 명사인데, 얘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 요거까지 선생님이 정리해 줄게. 아. 자, 이렇게 써봐. Swimming is easy. 이렇게 쓰면 이 문장에서는 누가 주어야? 얘가 주어지, 얘가. 그러니까 주어는 명사만 주어가 될수 있단 말이야. 분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동명사는 동사적 성격과 명사적 성격이 다 있어. 그러니까 주어가 될수 있는 건 동명사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스위밍은 주어로 쓰였으니까 명사니까 동명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하나만 더. 봐. 수영하고 있는 제이는 되게 똑똑하다. 이런 문장을 봐봐. 이 문장에서에는 주어가 누가 주어냐? 수영하는 제이는 똑똑하다야. 수영이 주어야, 제인이 주어야. 제인이 주어잖아. 얘가 주어야, 여기서는 주어. 주어니까 얘는 명사고. 여기서 스위밍은 명사야, 명사를 수식하고 있어. 명사인 제인을 수식하고 있잖아. 명사를 수식하니까 여기서는 똑같이 ing지만 명사를 수식하면 그거는 분사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영어적으로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두 개야. 분사도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형용사도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이거 다세 개는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본 애들이 동명사하고 분사만 구별하지 말고, 당연히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동사적 성격과 명사적 성격이 다 필요하면 동명사. 그리고 그냥 명사만 필요하다. 그럼 명사. 이 기출 문제도 존재했었고, 우리는 여기까지 학습했는데 된다는 거지. 알았지?